엑스레이에서 페트 MRI까지 흑백의 영상에 숨겨진 질병의 실체. 0.1mm의 종양까지 추적하는 영상의학이 당신의 생명을 지킨다. 연기나 혹은 일기 초기의 상태로 발견되면 그 완치율이 어떤 건 100%에 가깝기 때문에. 질병을 제때 진단하는 지름길. 내 몸에 필요한 영상의학 검사를 찾아라. 혈관 검사를 해가지고 치료했다면은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건데. 빨주노초 파남보 분광기를 통과한 빛의 스펙트럼입니다. 각각의 파장에 따라서 다양한 색으로 보이는 빛들이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인간의 질병 진단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빛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몸속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X선과 감마선인데요.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의학계는 이 광선들을 질병 진단에 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X선을 이용해 만든 엑스레이를 시작으로 CT, 펫, MRI 등 각종 영상 진단 장비가 속속 등장을 했는데요. 그 결과 영상의학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영상 진단 장비 개발의 기본 개념을 마련한 많은 학자들이 노벨상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CT와 MRI를 직접 개발한 과학자들 역시 노벨상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공로였죠. 수술이나 해부를 하지 않고 살아있는 인간의 몸속을 촬영해 질병을 추적하는 영상의학이 시작된 지 110여 년. 우리 몸 곳곳에 숨어있는 질병의 실체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조용한 시골 마을에 출장검진 차량이 방문했다. 주민의 대부분이 노인들이다 보니 한 시간이나 떨어진 시내 병원에 가기 어려운 형편. 오늘은 이런 주민들을 위해 2년에 한 번 병원이 직접 마을로 찾아와 정기 검진을 하는 날이다. 주민들의 호응도 높다. 고맙지요. 이런 일이 있는 게 없어. 세월이 참 좋다. 병마 차전해 주마. 차전해 주마. 버스 안에 차려진 임시 진료소지만 환자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는 기본적인 문진 검사는 물론 혈액 검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검진 프로그램이 꼼꼼히 진행된다. 영상 의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기본적인 암 검진까지도 가능하다. 특히 흉부 엑스레이 촬영의 경우 폐암을 포함한 각종 폐질환의 진단에 효과가 있다. 이 엑스레이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곳 출장 검진 버스에서 실시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부위인가요? 이 부분. 신체적으로 특별한 불편을 호소하신 건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건강검진에서 가장 이제 필수적인 이제 흉부 촬영을 한 상태에서 그게 이제 흉부 우측편에 약 한 2.5cm 정도 되는 종물이 발견되었어요. 올해 64살의 정상기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폐암 2기 진단을 받은 정 씨는 5일 전 오른쪽 폐의 3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도 받았다. 농촌에 있다 보니 뭐 자주 할 수는 없고 그럴 때는 뭐 생활 살기 힘들다 보기는 자칫 그러지 돼요. 자주 못하고. 모든 게 건강검진 덕이라는 정 씨.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정 씨가 암을 진단받은 것은 아니다. 암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CT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영상 판독실로 보내져 영상 의학 전문의들에게 판독이 의뢰됐다. 이 과정에서 검사에 대한 판독의의 소견은 일일이 녹음된다. 작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촬영한 정 씨의 흉부 CT 사진이다. 정기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뒤 실시한 CT 검사 결과 폐에 생긴 종괴의 크기는 2.6cm가 조금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3개월 뒤 종괴는 3.1cm로 커져 있다. 이런 경우 암을 의심해 조직 검사를 실시한다. 그 양성 종괴는 보통 부피가 두 배가 되는 기간이 보통 180일을 넘어 180일 이상이 되고 그 폐암의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자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분은 일단 석 달의 그 간격 내에서 크기가 꽤 커졌기 때문에 네. 정 씨에게 내려진 폐암 진단. PET 검사를 판독한 결과도 일치한다. 2008년 9월 2일 판독이들은 어떻게 사진만 보고도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구분하는 것일까? 종양의 크기와 함께 경계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경계가 불규칙할수록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종괴가 변연부가 어떤, 그러니까 바운더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계 부분이 어떤 모양인지, 경계 부분이 칼로 도려내듯이 동그랗거나 그런 경우에는 양성인 경우가 많지만 악성인 경우에는 세포들이 자라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조직으로 침습을 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경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암 수술을 받은 지 열흘째. 병원에서 퇴원한 정상기 씨가 자식 같은 사과밭을 돌보고 있다. 앞으로 항암 치료가 남아있긴 하지만 영상의학의 도움으로 암을 초기에 발견한 정 씨는 분명 행운하다. 건강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다행히 참 뭐 빨리 발견해가지고 이거 참 수술한 데도 수웠고 그 의사 선생님, 박사님 몇 분 오시더만 대원 뛰다 하대요. 뭐 당신 대원 뛰는 사람께는 빨리 이게 참 발견하기 다행이다 하더만. 잘 친다. 그렇다면 환자가 증세도 느끼지 못한 암을 CT 검사는 어떻게 찾아낸 것일까? CT는 엑스레이 튜브가 360도 회전하면서 내보내는 X선으로 인체를 잘게 쪼개 촬영한 뒤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영상 진단 장비다. 우리 몸을 가로로 자른 횡단면을 보는 데 효과적이다. 인체의 한쪽 면으로만 X선을 쏘는 X-ray와 달리 입체적인 영상을 얻을 수 있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지금 해상도는 지금 현재 1mm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CT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더 기술이 발전돼서 저희가 사람 몸을 이렇게 자르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르는 영상, 뭐 이렇게 자르는 영상 등을 마음대로 얻을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거의 뭐 수술장에서 보는 것에 7, 80%에 근접하는 영상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T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공백기를 깨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개그맨 양원경 씨. 예전에 결핵을 앓았던 폐가 걱정돼 CT로 정밀검진을 받아보기로 했다. 제가 그 호흡기라고 그러나요? 호흡기. 평소에도 이렇게 목이 좀 잘 붓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자주 걸리고 걸려도 잘 안 낫고 그리고 이제 폐. 폐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양원경 씨가 CT로 전신을 검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1분이 넘지 않는다. CT 기술의 발달로 한 번 촬영할 때마다 받아들이는 영상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심장의 경우 두 번 뛰는 사이 촬영이 끝날 정도다. 처음에 CT가 도입됐을 당시에는 우선 촬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이 단면을 얻는 데 몇 분씩 걸렸고요. 그다음에 발달하면서 촬영 시간이 점점 빨라졌는데 지금 256 슬라이스 CT